뜨거운 사람들 2위 2019 수능스타. 지난 11월 15일 치러진 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파이팅! 파이팅 하겠습니다. 올해 고3이었던 2000년대 연생 용띠스타를 역시 무대 대신 시험장으로 향했는데요. 걸그룹 위키미키의 최유정은 1999년생으로 이미 20살이지만 한 해 늦게 수능을 치르게 됐습니다. 수험생분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준비하신 만큼 쉴 수 없이 무사히 잘 마무리하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뿜뿜의 모모랜드도 멤버 아인을 위해 완전체로 등장해 응원을 보내왔습니다. 수능 날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진풍경, 지각하는 수험생을 수송하는 경찰차와 오토바이들. 수고하셨어. 제게 오신 것입니까? 왕을 호위하던 해폼달의 무사 송재림이 수험생을 호송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우와. 송재림은 SNS를 통해 시험지보다 많은 질문과 답이 있지만 오답도 없는 사회에 나온 걸 축하해요라며 수험생을 향한 격려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시험이 진행 중이던 그때 팬들과 가족들의 응원은 계속됐는데요. 이미 수시 지원을 통해 예비대학생으로 입학을 확정 지은 스타들도 있습니다. 바로 아역 배우 출신의 배우 김세론과 김양기. 영화 아저씨의 김세론은 한 방송에서 지난 2016년 연기에 집중하기 위해 고등학교를 자퇴한 뒤 검정고시에 합격, 대학 입시 면접을 봤다고 밝혔고 얼마 후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 19학번 새내기가 된다는 기쁜 소식을 알렸습니다. 7살에 데뷔해 어느덧 데뷔 12년 차. 영화 신과 함께 쌍천만 배우 김양기는 한양대학교 연극영화과 수시 모집에 합격해 대학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모든 수험생들 다 좋은 결과 되시길 제가 끝까지 응원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